네, 아직 날씨가 덥지만 남해안과 동해안의 주요 해수욕장들은 오늘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라는데 길어 지금 폭염을 감안해서 폐장을 늦추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파도 소리가 시원합니다. 몽돌은 반짝이고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타프 칠 때 엄청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물에 풍덩 들어가니까 엄청 개운했었거든요. 더위를 식히려 저도 양말을 벗고 물에 잠깐 들어와 봤는데요. 내일부터는 이 해수욕장에서 수영 같은 물놀이는 할 수 없습니다. 경남 지역 해수욕장 26곳 중 21곳이 오늘을 끝으로 올여름 시즌을 마쳤습니다. 경포와 망상, 맹방 등 86개 동해안 해수욕장 대부분도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올 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경남 남해안에는 지난해보다 11만 명 많은 71만 명이, 동해안에는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730만 명이 찾았습니다. 피서객들은 날씨를 고려하지 않은 폐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날씨에는 에어컨이랑 선풍기 안 틀면은 조금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구조 요원과 청소 노동자 인건비 등 계획한 예산은 바닥났고 추가 편성도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8월 중순 되면 손님이 줄어들거든요. 그 마을 운영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강원 고성군의 아야진과 봉포 등 일부 해수욕장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